생극론에 걸려 있는 거죠. 생극론에 모든 걸 생각을 집어넣게 만든 책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책은 아니지만 좋은 책인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 적천수란 책이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거, 독. 이렇게 적천수 책은 보면 좋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행의 큰 대의적인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갑을 인묘가 한 가지로 다 오행의 목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일단 생긴 꼴이 다르잖아요. 생긴 꼴이. 글자의 생긴 꼴이 다르다는 거죠. 의미와 작용이 다르니까 옛날 사람이 구별해서 갑도 주고 을도 주고 인도 주고 묘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그러면 그냥 목으로 표현하면 되지. 왜 갑, 을, 인, 묘라고 하는 이런 다른 문자를 줘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느냐. 근데 저걸 뭐냐면 갑을 인, 묘를 뭐다가 하나로 그냥 확 까불러서 그냥 목으로 그냥 뭉퉁거려서 해석하게 하는 게 이게 적천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읽어서도 안 되지만 이거 이 논리에만 걸려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또 더 문제다는 거예요. 제가 적천수 몇 번 본 줄 압니까? 한 17번 봤어요. 17번. 진짜 좋은 구절 많이 나와요. 적천수. 근데 좋은 구절 많이 나오고 그렇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보편적인 순환의 논리를 몇 분 하면 5분 하면 다섯 단계로 이건 뭐예요? 음양은 뭐예요? 크게 2분 하면 음양이요. 자연의 운동을. 그 다음 뭐예요? 오행을 뭐예요? 오행은 좀 더 세분해서 더 쪼개면 오분한 것을 오행이란다, 오행. 그 다음 이걸 더 세분한 게 뭐예요? 10간 또는 10분법을 쓰는 거죠, 그죠? 10분하면, 목도 뭐냐면은, 갑과 을로, 그죠? 그 다음에, 화도, 병과 정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10가지 단계로 더 세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주명리에서 주로 쓰는 건 뭐냐면, 이게 오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아예 오행 자체를 아예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렇게 하면 저 완전 후루꾸다 이러거든요. 후루꾸다. 저 야바우다, 야바우 이러면서. 어떻게 오행을 안 가르치고 사주팔자를 가르친단 말이냐. 근데 실제로 이 오행적인, 그거는 뭐냐면 큰 운동을 5분한 거다 말이에요. 큰 운동을. 5개의 기준으로서 크게 쪼개어볼 수 있다. 이게 보편적으로 큰 단위로 자연의 어떤 순환성을 해석하는데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죠? 그러나 이미 뭐냐면 옛 사람들이 사주명리를 볼 때 쓰는 주수돈으로 10관과 12지를 이미 뭐냐면은 10개로 하늘은 10개, 땅은 12개로까지 세분해 줬는데 이걸 갖다 다시 오행으로 뭉퉁거려서 해석하는 큰 오류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사실 오행을 하나도 안 배워도 사실은 명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갑의 의미는 어떠어떠하고 그 속성은 크게 아울러서 오행에서 목의 속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분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나가야 되죠. 사실은 그걸 이제 87년도 8월 10며칠인 그날 막 단박에 하는 거예요, 단박에.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며 둘이 원래 한 몸이다며 한 몸.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연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기운에 순응해서 자기 기운을 드러내고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립지물 이게 기립을 해 있는 우리 생명 있는 것 중에 이제 기립지물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이 우리가 이 목행의 대표성에다가 글자를 부여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어떤 성질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틈만 나면 이렇게 삐지고 쭉 내미는 속성이 가장 강한 게 예, 나무기 때문에 여기 배속을 했는데, 자, 나무가 무엇을 얻으면, 우리가 춘풍을 얻으면, 봄바람을 얻으면, 이것도 똑같은 목의 기운을 얻은 거죠, 그죠? 목의 기운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솟구치는 운동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솟구치는 예. 운동이 강해지는데, 가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느냐? 예, 결국 그곳에 뭐예요? 씨앗을 감추고, 그죠? 씨앗을 감추고. 겉을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운동성을 만나면 도리어 자기의 운동을 어디다가요?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표에 있을 때, 표라는 거 꺼죽에 있을 때, 기운이. 그게 봄을 만나면 지 성질을 그대로 발현했다가, 응? 가을 바람이 추풍이죠, 추풍. 예? 추풍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지 성질을 도리어 감추어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표에 있느냐, 리에 있느냐. 요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그 표리가 결국 자연의 운동성을 어떻게 해요? 운동성의 조건을 따라서 표리를 서로 뒤집었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리가. 그러니 두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운동성의 경향성을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배속하기도 하지만, 콧구멍에서 숨을 어떻게 해요? 내쉬는 것,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발산하는 것은 양운동, 도로 주워서 삼키는 것은 음운동이라는 거죠. 그게 한 구멍에서, 한 곳에서 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성이 뭐냐를 보고, 음운동, 양운동, 크게 쪼개서. 더 쪼개서 오행으로 쪼개둔 것이다. 예.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팔자니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신살적인 요소. 그 다음에 배우면 우리가 상생상극 배우잖아요. 그죠? 상생상극 배운 다음에 뭐 배워요? 천간합 배운다. 예? 그럼 을경이 합을 하면 뭐가 된다? 왜 돼요? 글쎄요, 그건 안 나와 있는데요, 책에. 예? 그게 이제, 저게, 을경이 왜 되느냐. 예, 을경이. 또 저걸 자연의 그냥 운동과 원리로 그냥 보라니까요, 을경이. 자, 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 봄의 시작 부분을 갑이라고, 그죠? 봄이 무르익은 만춘을 을이라고 하죠, 그죠? 만춘이 되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싹이 터지고 꽃망울이 터지죠, 그죠? 예. 이 꽃망울이 터진 그 자리에 그 하늘거리고 부드러운 기운이 거기에 있는 꽃술이답니다, 꽃술. 예. 을이 올라와 있는 게, 예. 으래, 으래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아지랭이 피어나는데도 내 고향 뒷동산을 떼고 고개 을이단 말이에요. 갑은 뭐냐면 찍고 올라오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을은 뭐냐면 좌우로 이제 압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강할 때, 즉 수의 기운이 강할 때는 되게 꽉 받쳐 있다가 처음에는 삐지고 올라오고 또 꽉 잡아주는 기운이 있으면 똑바로 갈 건데, 그게 음이 약해지면서 서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꽃술이 올라와 있는 모양의 이 꽃잎이다. 꽃잎에. 꽃잎에. 그죠? 요게 이제 흐드러지게 핀 게 병이단 말이에요. 흐드러지게 핀 거. 쫙 벌어진 거. 지 성질이. 예. 쫙 벌어져가지고 지 성질이. 그리고 그 상태로서 모양이 가장 성체가 된 게 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자 뭐예요? 장정정자 되는 장정정자. 이병장정 여러분 할 때 완전히 어깨가 다 벌어져가지고 이제 완전 성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지 모양 꼴을 갖춘 게 병이고, 꽃망울을 터뜨려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어진 게 있는 요 상태단 말이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은 계절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을은 가을인데 초가을에요? 만추에요? 초가을에. 초가을에 바람이 스르르 불어오니, 요 자리에, 그죠?
초가을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니 이 자리에 뭐가 맺혀요? 그 열매가 갖는 성질이 뭐예요? 굳고 딱딱하고 견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경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성질을 얻는다? 성질을 얻는다. 알겠죠? 그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의 운동성을 보고 옛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청간압도 다 그러한 원리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명리 공부를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려면 그 자연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예.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느냐? 이것부터. 돌멩아, 돌멩아,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예.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예, 던지다 보면 돌멩이가 어느 날 대답을 해줘요. 니만 알아라, 이러면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저 교수님, 예, 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예. 들어보는데 저는 못 봤는데요. 예, 예. 근데 교수님이 그가 87년 1월 달 1월을 기점해서 예, 예, 예. 그때 그 깨달으셨던 거 하고 예, 예. 그 이전하고 어떤 사주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 전에는 옛날 고전명리, 예. 고전명리라는 게 많아요. 고전명리는요 사실은 하루 만에 다 배울 수도 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예. 그러니까. 거의 오행의 왕쇠강약을 잡는다면 그죠? 오행의 왕쇠강약 그 뭐 첫날부터 막 배우는 거다. 오행 배우고 나서 바로 뭐 그냥 왕상휴수 배우고 그죠? 신왕이다, 신약이다. 그 신왕이면은 그걸 갖다가 뭐냐면 설상봉조, 설상봉조 해주는 인자를 찾아서 관성이 있으면 관을 용을 삼고 재성이 있으면 재를 용을 삼고 식상이 있으면 식상을 용을 삼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중화지법이죠. 중화지법. 중화. 옛날 과거에 그래서 이 중화가 무엇으로서 얻어지느냐. 예. 무엇으로서 얻어지느냐가 예, 옛날에 예, 가장 큰 보편적인 해석 논리였다는 거죠. 즉 중화의 뜻을 또는 그 중화의 기운을 얻으면 좋은 운이고 편중성이 심하여지면 뭐예요? 나쁜 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좀 더 편리한 수단이 뭐냐면 격용설이든 격용설, 격용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신왕 신약을 가려서 격을 취하고 그죠? 격을 취하여 그 격과 소통하거나 중화를 얻는 인자를 찾는 것이 소위 그 용신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현대사회에 다 적용될 수 없느냐 하면, 과거사회를 이 자평이나 명리정종이나 이 궁통이나 이 적천수까지도 어떤 시대 환경 속에 있었냐 하면, 한마디로 승관발자다, 승관발자. 승관발자라는 것은 오를 승자의 벼슬관, 필발자의 재물들자. 그러니까 이 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번영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승관, 벼슬에 올라야만 그게 그렇게 자기가 벼슬을 얻고 녹봉을 얻으니까 벼슬이 등급 따라서 녹봉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면 오직 뭐에 매달려 있었다? 승관에 있었다는 게 이게 그래서 고전에는 전부 다 벼슬이 어디까지 이르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죽었을 때는 무조건 나쁜 걸로 해가지고 붕하였다 뭐 동남 화양대운에 발복하였다가 전부 논리가 전부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런데 그런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과거 이 글들이 만들어지던 시대는 이런 어떤 사회제도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용을 도대체 뭐 지금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 재해석을 할 것이냐. 격용이라는 것은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부여된 여러 가지 에너지 체계단 말이죠. 에너지 체계. 기운 체계, 에너지 체계인데 그 에너지 체계를 어떤 패턴화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다른 것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싶은데 비교적
뭐냐면 예, 좀 수월하게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특성을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모서리쯤에서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구도를 잡아가지고 착착 찍으면 대체로 삼면이 드러나잖아요. 여기 삼면이 드러남으로써 이 삼면이 드러나면서 대체로 이 사물이 어지간한 사물은 다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격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이쪽 뒷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논리가 매우 부족하다. 왜? 옛날에는 벼슬만 하면 되니까. 벼슬이 뭐 올라가면 그냥 추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벼슬이 못하면 그냥 그 한가로운 선비든지, 양반의 후손이라도 한가로운 선비든지, 안 그러면 상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농이나 공이나 농공상으로 결국 떨어졌으니. 근데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사. 사가 결국은 뭐냐, 벼슬을 하여 대부에 이르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전부 논리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놈이 속된 말로, 머슴이 무슨 내일의 운세가 있는 거예요. 머슴의 내일의 운세, 오늘 삽질, 내일 또 삽질, 내일의 운세 저 많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부귀빈천을 논할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사회였으니까. 근데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팔자가 생겼으니까 이놈이 멋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나마 그 삼명통회란 책, 삼명통회. 삼명통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명통회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개사주가 나와요. 개사주. 개팔자를 다 적어놓고 뭐 이렇게 아주 뭐 흉폭하고 뭐 이런 기운이 많이 몰려있다. 그 세 개가 나와요. 개사주가 세 개. 그래서 위의 사주들은 모두 이렇게 뭐 흉폭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의 사주는 전부 개의 사주다. 이렇게 해서 실컷 읽은 놈을 갖다가 완전 희롱하는 글이 한번 나오는데 그 개보다도 못한 게 머슴이었다. 이게 머슴. 해석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거의 뭐 신부사회에서 거의 노예니까 노예. 노예가 무슨 내일의 운세가 있고 10년 후 대운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옛날 책에 나오는 샘플들은 다 대체로 지배계층이었고 지배계층이었고 또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을 위주로 샘플링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잘 생겼죠. 그러니까 고전 볼 때 다 시급다니까요. 야, 이래서 잘 됐구나. 잘 됐구나. 그렇게 대단히 뭐냐면 그 모델이 될 만한 그 샘플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릇이 한마디로 잘 생긴 그릇들이다. 그러니까 그 책 볼 땐 즐겁죠. 크으, 내가 손님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애석하게도 책에 나오는 아주 모범적인 샘플의 사주는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실관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좋은 팔자는요 고급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일의 운세 자기가 알아요. 내일 누구누구 만나게 돼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회피하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은 반드시 와서 그 자리에 앉게 돼 있다 이거죠. 내일의 운세 자기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점칠 일이 없어. 점칠 일이 없는데 특히 뭐 유별나게 있다 해봐야 관직이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좀 정체되어 있을 때 더 올라가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걸 가려야 될 때 왜 살아가면서 크게 점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너스라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완전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샘플과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면 말하지 말아요. 당신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냥 쭉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종이 접어가지고 주면서 그냥 집에 가서 읽어봐라. 네.
그리고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물으러 오라. 예. 그리고 그건 뭐냐? 완전히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거저,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 아이고, 저분이 돈 보태러 오셨구나. 예. 근데 그게, 예,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생긴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샘플의 팔자는 오지 않는다. 대부분 다 뭐냐면 소위 옛날 이제 이 고전에서 이렇게 쭉 따져본다면 소위 격용설의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팔자가 아니고 그 격용이 제대로 성립하지 못해서 뭐한 상태? 파격들이 온다. 그 격이 깨진 거예요. 격이 깨진 거. 이 격이 깨진 인생들이 이 대부분 다 물을 일이 많은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직장이 맞습니까? 사업이 맞습니까? 그게 파격이니까 뭐 직장을 가도 어떡해요? 흡족한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업이 맞나? 이러면서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사업관 더더욱 아니야. 저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격의 모양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류를 해줘야 돼요. 파격의 모양새. 그래서 파격이 된 정도, 파격도 뭐가 있다? 급수가 있다. 구정물도 파도가 있고 앞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이 파격의 분류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 격용설에서 제대로 성격이 된 팔자는 볼 일도 별로 없다. 실제 보게 되는 건 대부분 다 파격이 된 팔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팔자도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이제 잘 매겨나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원리와 다 그 뒤에 만나게 돼 있어요. 예, 뒤에. 그래서 결국 이리 가도 좋고, 예,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은데, 예, 이쪽으로 갔다가 사실은 가면 조금 더 내공은 더 있는 셈이죠. 사실은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예, 우리가 산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정상까지. 예. 이쪽으로 오는 건 시간 짧게 걸리겠지만, 우리 내공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쪽을 걸어서 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 격용설에 의한 해석 논리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예, 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걸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래요. 이게 이제 깜빡 잘못하면 어떤 논리로 가느냐. 뭐 제가 뭐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뭐 건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건법을, 좋은 건법을 배우고 싶다 이거예요. 좋은 건법을 배우고 싶은데, 뭐 이렇게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스승이 뭐냐면, 어느 저작거리에 탁 앉아 깃발을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하냐, 용 잡는 금법이라고 써요. 용을 잡는다, 용. 예? 용도 잡을 수 있는 금법이면 얼마나 대단한 금법일까. 그래서 막 그냥 바로 그냥 그 양반을 붙들어 잡고, 예? 붙들어 잡고 늘어져가지고 제게 용을 잡는 금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자가 돼가지고 산 속에서 뭐 수많은 초식을 배우겠죠, 그죠? 예. 용배 찌르기, 뭐 이런 거, 막 수많은 초식을 배워가지고, 예? 초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 저작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는 드디어 용을 잡는 금법을 마스터했고, 예? 스승이 나를 인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무림 세계에서 서로 간판 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간판을 접수하러 간 거예요. 접수하러 빵 가가지고 문짝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놈 나와. 예, 이렇게 예, 제일 잘하는 놈 나오라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상한 놈이 와서 한판 붙자고 하니까 그죠. 그럼 네가 그러면 한번 뭘 좀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예, 수준을 정해서 같이 한번 맞짱을 뜯게.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이 당신들하고 내가 상대할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다. 내가 바로 용을 잡는 금법을 내가 바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자의 그 무림관 주인이고 용 한번 잡아봐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이 있어야 용을 잡죠. 그래서 이 용만 데려오면 내가 바로 잡을 건데, 예? 이 지금 용이 없으니까 당 혹시 용 못 봤냐고 막 물어보러 다니고, 예. 쓰레기통도 열어보고 막 그렇게 용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용을 못 찾으니까 결국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 그리고 이 양반이 3년 동안 용을 찾아다녔다. 3년 동안 용을 찾아다녀가지고, 예, 다시 3년 뒤에 드디어 저작거리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옛날 스승이 한 모습과 똑같이 용 잡는 근법 가르쳐 드립니다. 이, 우리가 이 옛날 이제 고전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전수를 쭉 해오던 이런 어떤 그 분야, 문파라 가겠죠, 그죠? 사람들 이걸 하고 있는 거, 이걸. 그래가지고 입구에 가면 막 간판 걸과 동시에 바로 개인 지도당. 예? 간판 올리자마자 그 옆에 개인 지도합니다. 출장 지도 가능. 여기까지 써붙여놨다니까. 그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실관을 해보고도 감히 가르침을 준다는 건 대단히 지금 이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이런 용 잡는 근법의 논리에 걸려가지고, 예, 뭐, 하여튼 뭐, 뭐, 적천수 몇 페이지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 막 캬 한다 이거죠. 예. 근데 정작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필요한 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 뭐 하려고 공부하냐, 뭐 하려고. 예, 써먹지도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오류에 걸려들어가지고 10년씩 공부하고도 결국 책 덮는 사람 많아요. 간판 내린 사람 많고. 예. 간판 내린 사람 많다니까요. 예. 그 우리 간판 걸고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었던 건 저는 이제 물론 이 부분을 좀 처음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은 거하고 똑같으냐면,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는 제도권에 뭐가 없었고, 또 유별나게 또 스승으로 모실 분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도권 과정이 있었으면 그걸 했겠죠. 예. 물론 이제 무슨 협회에서 하는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뭐 바로 그냥 막 글매 짜 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때 머리 반짝반짝 거금 있고 막 바로 오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 뒷골목에서 싸움바꾼이 된 거죠. 근데 뒷골목에서 싸움바꾼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본인 스스로의 뭔가 무림초식을 결국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단계를 가도 만들게 되다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태권도장 출신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아니, 태권도장 출신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뒷골목에서 그런 무슨 깡패처럼 뭐, 이걸 좋게 이제 미화를 하자면 뭐, 김두한이나 뭐, 시라손이나, 예? 이렇게 완전히 뒷골목에서 그냥 완전히 막 최고 통을 먹는 이런 어떤 길을 갖다가 밟은 셈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다, 이거. 이게, 예, 짧은 지름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나 논법을 정리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클래식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길도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나,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쪽 길을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쪽이 대충은 이러이러한 구조로서 가고 있다. 예, 하는 것을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 이쪽으로 가려면, 남들이 없는 뭐냐면 도구나 무기가 있어야 된다. 또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로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옛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 가르친 선생님은 그걸 잘 모르고,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제자는 더 모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글자가 나오면, 예, 의경은 합이다. 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그 이상 논리를 더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의 그 합의 불화 뭐 논쟁 있죠. 합의 불화 논쟁 뭐 쟁합도 있고 뭐 만약에 을자에 경이 두 개 있으면 합의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배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아송다송 이런 사람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그래서 뭐 쟁합이다 투합이다 뭐 하여튼 희한한 말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자, 을경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 보편적으로 아 이러한 자연의 운동성 즉 밖으로 삐져나오는 놈을 이렇게 결실하고 거두어들이는 놈이 애워싸놓은 상태구나 하면 여기에 뭐냐면 이 범인자가 이렇게 자 다른 이제 조금 더 이제 참조를 시공할 때 해야 되겠지만 자, 요 글자 하나 봤을 때 자, 요 합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왕해져서 애워싸는 작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자 이걸 그럼 실제로 그럼 어디에서 가냐? 자 이렇게 생긴 여인이 요 자 그 경인 정관이라며요. 경인 정관이라며. 그런데 이 노래 요런 모양 가지고 있으면 시집을 빨리 간다 못 간다. 시집 빨리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천재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되는 이게 여러분이 자연의 원리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사주팔자 그냥 산수화예요 산수화 그림 한 폭 쫙 감상하는 게 돼요 그림 한 폭 그래서 똑같이 정관이 형태상으로는 뭐냐면 예쁘게 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노래 경이 어떻게 을을 애워싸서 정관작용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일찍 나타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허당이다, 오리지널이다. 허당이다. 예. 바로 천재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저, 옛사람들의 어떤 그 글이라고 하는 것, 또 수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저런 어떤 자연의 운동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게 된다, 안 된다, 요 표가 그럼 옛날 사람 책에 없냐? 있어요, 있어. 고전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그게 삼명통에 보면 저 딱 나온다니까 삼명통에라고 예? 삼명통에라는 책에 보면 저게 예, 병신수가 병신이 합이 되는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에 이렇게 해가 표를 만들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다 써놨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게 원리를 정리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 그러니까, 자, 이 병이라고 자연의 원리에서 병신까지 이렇게 한번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내용을 다 전달해 하는 거는 시간, 오늘이고 다음 제가 시간까지도 시간상 한계 때문에, 예,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아, 저런 뷰포인트도 있구나. 저렇게 희한하게 보는 놈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광 그죠? 이 양광. 요 모든 기운이 갇혀 있지 못하고 지 성질을 쫙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부터 보통 우리가 하늘에 뭐에 비유해요? 태양과 같은 기운에 비유를 하죠. 그 태양하고 요 신은 뭐예요? 신. 만 이 경 다음에 신이죠, 그죠? 그러면 요 신이 뭐냐면 이 강렬한 즉 만추에 내리는 만추 늦가을에는 뭐가 내려요? 이슬이 서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소위 추상 가을 서리 꼭 가을 서리만 말하는 거죠. 가을에 숙사를 하는 아주 강렬한 기운 자연 현상에서 보는 본편에서 뭐예요? 서리가 내리니까. 추상의 추풍의 염락이다 말이에요. 가을 바람에 잎이 떨어지고 그죠. 신이 뭘 꺾는 것? 을이 신이 을을 꺾는 거죠. 이? 신이 을을 꺾는 게 뭐예요? 이게 예. 추풍의 추상의 예. 이게 살초 풀을 주기 풀을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염락하고 고초 염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신은 원래는 속보는요, 금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원래 본체는 겨울과 물이 지어서 있는, 이렇게
강렬한 기운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삼기에서 어디와 무리지어요, 신은? 삼기 배웠죠, 삼기. 신은 어느 놈하고 무리지어요? 그러니까, 예. 신은 임재, 그죠. 예. 그 신은 뭐냐면 추상이요. 추상. 서리. 서리와 같고. 임은 뭐냐고, 우와 같고. 걔는 로. 이슬로자가 아시죠? 이게 상우로가 이게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한통속.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에서 음의 기운을 가장 활발하게 가지고 있는, 작용하는. 이렇게, 요 신은 뭐냐면, 눈도 되는 눈. 눈. 그러니까 물이 뭐냐면은, 물이 경강성을 얻은, 밖으로 경강성을 얻은 서리와도 같은 것이지만, 서리가 조금만 더 진행되면 돼요. 금의 속성을 얻으면 눈이 되는 눈. 네.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요, 예, 태양처럼 펼쳐지려는 기운하고, 요렇게, 예, 물이 금의 성질을 얻은 거란 말이죠, 이게. 요 놈이 만나면, 병신이 만나면, 뭐가 되고? 그렇죠. 그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월에 무엇이 있으면, 자, 여기 뭐, 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 자, 4월에 병신이 있으면 이 신이 뭐, 어떻게 돼요? 수가 된다, 안 된다? 어허. 요건 뭐냐면, 을경금은 이런 어떤 작용이니까 되고, 그죠? 자, 4월에 신은 그 자체로 뭐가 돼요? 천간신은 소리가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 병신이 신이 수로서 그냥 화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오행 등류, 오행의 무리를 지었다 해서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 요 경우는 요런 모양의, 예, 뭐, 사라고 하는 곳이, 예, 우리가 금이 장생을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어떡해요? 신의 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이 남자라면, 그 처의 상모나 인연이 원만할 것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에 바로 답. 예. 예? 상모라는 것은, 꼭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게 아니고, 상과 모양의 바탕, 예, 상모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가 아프거나, 예?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예? 아니면 인연이 고르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미 팔자에 드러난 어떤 하나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드러나 있으되 꼴이 온전하지 못하니 부족합니다. 예. 이걸 뭐냐면 보는 순간에 바로바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행의 속성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예? 얘는 왜 합이 안 되고, 똑같은 저 을경에서 목의 무리를 얻었는데 왜 얘는 합이 안 되고, 요놈은 뭐냐면 신이 꼴이 온전하지 못할까. 예. 그죠? 그게 뭐냐면 자연의, 예, 어떤 운동성, 경향성이 서로 나고 들고 하는 것을, 예, 본다면, 그러니까, 예, 결국은 팔자를 그냥, 그, 하나의 그, 그러니까 그림 한 폭 촤악 감상하듯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팔자에 있는 요 글자들의 작용, 그러니까 요 얘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자. 자, 여기에 을이 하나 더 있다 치고, 시에 을이 하나 더 있다 치고, 자, 요 모양이다. 자, 요 모양. 자, 요 둘 다 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신월에 을날, 을시에 태어났다. 자, 요 경이 요 두 놈을 다 안을까, 못 안을까. 그러니까, 그 평야에 벼이삭이, 벼가 아무리 많이 벼이삭에 패 있어도, 가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한 놈하고만
을경이 돼요. 가을 황 전부 다 황금 물결이 돼요. 다 황금 물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이게. 그 선생님, 근데 그게 말로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제가 26년간 9만 명을 봤어요. 9만 명. 9만 명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아마 한 만 명 본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작년 봄에 어른을 가만 누워가지고 도대체 숫자로 얼마나 봤을까. 그러니까 대강 어림 잡아도 아무리 바빠서 8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막 아주 정밀하게 다, 실제 아주 정밀하게 봤던 걸 다 포함시키면 한 9만 명은 되겠더라고요. 9만 명을 보면서 적어도 검증한 내용이다. 예, 9만 명. 예. 그래서, 예, 여러분이 그 명리에, 예, 물론 이것만 해가지고도 뭐 대충 또 뭐 이렇게 한 50%는 그냥 썰 잘 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나 그런 거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우리 역업을 하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하게 되거든요. 역업을 하면 이게 좀 종교적 기능도 하게 돼요. 종교적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학술적인 어떤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이 부분을 뭐 크게 잘 아우르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련한 상담자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상담자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학술적인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로서 어쩔 수 없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좀 공부를 이렇게 몸부림치며 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키워드만 드려도 금세 마스터가 됩니다. 제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최고 잘 나가는 뭐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17년 전에 이분이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 구매 과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결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17년이 아니라 이제 20년 됐네. 20년. 그렇게 잘 나갈 때 이분이 이제 제가 간간이 이제 막 산에 떠나고 그래서 이제 돈 모으는 데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일은 하긴 하지만 늘 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 없이 살고 막 다 주변에 나눠주고 하니까 그 늘 고주머니가 이제 헐빈한데 그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때 제가 어느 횟집에서 앉아가지고 선배님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애라면서 술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그 술잔만 기울이고 말았는데 그 뒤에 그 자동차 회사가 망했어요. IMF 때. IMF 때 문 닫은 지금은 있죠. 당연히 있는 회사인데 그 했던 회사가 있죠. 삼성, 현대, 기아. 예, 쌍용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정수기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가 전 결국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털어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2000년 초에 자고 만나가지고 제가 무조건 이 공부를 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원리를 통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정말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2004년도, 5년도부터 지금 경상남도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잘 나가는 도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름까지는 안 돼. 실명까지 되면 좀 그분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리가 아주 뭐, 이걸 통해서 아주 뭐 정교하든지, 이 논리로서 정교하든지, 칼이 짧아도 좋다 이거예요. 짧으면 두 번 찌르면 돼. 그죠? 근데 이걸로서 하든지 아니면 큰 칼로 한 방에 끝을 내든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나 논리로 갈 것이냐, 이때까지 공부한 게 전부 다냐, 이런 것이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제가
요 연결된 내용들을 쭉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일단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 저런 차이가 있구나. 저렇게 보는 희한한 논리, 논리도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일단 정리해 두시고, 좀 쉬었다가 또 하시죠. 예, 예, 들어가실 것 같은데.